뉴욕 증시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금융시스템 불안 우려로 연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20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22포인트, 1.65% 내린 7,278을 기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은행들의 부실자산 계획을 오늘 발표합니다. 공공투자공사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최대 1조 달러 매입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고위당정 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와 내용을 최종 조율합니다. 당정은 그동안 실무회의에서 29조 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 1%포인트 제고와 일자리 60만 개 창출에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임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스톡옵션을 모두 자진 반납키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주총에서 신한지주는 라응찬 회장 등 총 107명의 임직원들에게 모두 61만 4,735만 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65% 내린 7,278로 마감이 됐는데요. 금융주 중심으로 최근 많이 급등했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융 시스템 불안 우려가 커진 점이 지수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2주 주간 단위로는 상승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시황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조정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화수 동안은 굉장히 강한 랠리를 보였던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주말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행주가 가장 그 하락을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9일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대체로 거의 한 54%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거의 한 13%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들이 있고 주가가 오른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제 금융 시스템을 다 못 믿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지의 어떤 실적 하향 조정, 뭐 특별히 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익 실현에 어떤 그런 말미를 준 것만은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주째 연속 주가가 지금 올랐는데요. 이렇게 2주째 주가가 오른 것은 지난 11월 주가 저점 이후에 거의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 나름대로 조금 다소 불안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이 바닥을 다지고 오르는 모습은 역시 이제 다른 투자자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IG도 뭐 은행주는 아닙니다만은 22% 가까이 드디어 떨어지고 말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미 재무부에서 은행들의 부실자산 처리 방안 발표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새로운 좀 금융권을 중심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랠리 연장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틀 동안의 주가 조정은 아마도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조치 이후에 어떤 그런 실망감을 조금 미리 반영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는 랠리 연장에 도움이 된다, 소위 말해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굉장히 강한 그 구제금융안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소나마 좀 구체적인 어떤 처리 방안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미 지금 은행주 실적에 이러한 부실채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가이스너 장관의 어떤 그 처리 방안이 다시 발표됐을 때는 이러한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내용하고 이미 이런 것들이 끝이 났다라는 부분들이 같이 교차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 랠리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금액이라든지 어떤 구체성이 조금 결여됐을 경우에는 자칫 금융주들의 어떤 다시 한 번의 어떤 하락이 좀 예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건은 이 구실 자산을 미국의 어떤 국채 펀드에서 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얼마만큼 지금 참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또 국유화 논란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일정들을 제시해 주셨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랠리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지적을 받아왔던 그 두루뭉술한 부분들, 이것들이 해결이 돼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민간 투자자들을 좀 끌어낼 수 있다면 뉴욕 증시 랠리를 또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요국들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요, 그 효과와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 그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좀 짚어보고 싶고요. 일단 그 부정적인 영향도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달러화 약세도 얼마나 지속이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환율 절하 레이스로 네, 번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각국에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영국하고 스위스, 그다음에 일본 정도가 양적 완화 정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에 공격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은 통화 약세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제 수출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 달러의 지나친 약세는 이미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로화가 다시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이들 기업들의 경쟁력에 또 치명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까지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에 참여를 한다라면 결국은 세계의 어떤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적인 환율 절하 경쟁에 나설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은 또 다른 어떤 보호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경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채권의 한 4분의 1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가치의 폭락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와 약세가 마냥 지속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 달러가 어떤 양적 완화 조치에 의해서 약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달러와의 어떤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은 아직 그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유럽중앙은행 트리셋 총재에 이어서 고위 관계자가 추가 금리 인하를 또 가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유럽은 한동안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금융 완화 정책, 특히 이제 통화 완화 정책으로 가지 않고 금리 인하로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요. 이 유럽의 문제는 여러 나라들이 지금 연합되어 있는 만큼 어떤 자산을 누가 얼마만큼 사주는 거에 대한 이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렇게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나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유럽 얘기 나왔으니까 또 동유럽 얘기로 한번 건너가 보죠. 최근 들어서 동유럽의 환율과 주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고 향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건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지난 한주 동안 러시아가 거의 한5% 이상 올랐고, 체코도 역시 한7%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뭐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달러 약세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동유럽 국가들 경우에는 이제 경상수지 적자의 부담이 굉장히 높고, 기업들의 어떤 그런 그 외채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이 어떤 달러 표시 부채가 거의 한 430억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채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외채 부담이 컸던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러 약세가 이러한 속도대로 지속되기는 다소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조금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달러화 약세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 동유럽권의 주식시장의 반등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 아시아 시장, 특별히 중국의 강세를 보였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만도 무려 20% 이상 지금 오른 상태인데요. 그 가운데 비철금속을 포함한 소재주, 또 부동산주가 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역시 달러화 약세 영향일까요? 달러 약세 영향보다는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소재주라든지 이런 산업재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기업들과의 어떤 주가에도 상당히 좀 관련이 높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산업들의 생산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투자가 2분기 이후에 본격화되게 되면 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달러 약세와
부딪히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상당히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이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최종 수요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한국이라든지 이 대만의 어떤 그 관련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대만이나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폭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아주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어떤 급락폭은 좀 다소 진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대만의 주가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욕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요. 지난주에는 FRB의 장기 국채 매입과 같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나와서 큰 변수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어떤 부동산 경기가 세계의 어떤 그 침체의 가장 큰어좀기어 원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종 부동산 관련 지표에도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특히 23일 발표될 2월의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24일에 예정된 1월 주택 가격 지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좀또 다르게 관심을 가질 만한 지표가 바로 GDP 성장률인데요. 네. 미국과 한국의 4분기 성장률이 이제 수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6.2%였던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6.6% 정도로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일전에도 미국의 성장률 수치가 크게 하향되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은 바 있는데 아마 예상치 정도 수준에 머물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24일에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PMI 지표는 생산과 상당한 관련성이 높은 지표인데요. 최근에 약간의 이제 안정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유럽 증시에도 좀 순풍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중국 석유라든지 공상은행이라든지 상당히 좀이 덩치가 큰 대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 주주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특히 이제 홍콩 H주들의 실적에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은행주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주 글로벌 시황 정리와 함께 이번 주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우증권의 허재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들이 의무적으로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려진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먼저 그 파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지난 2007년이었죠. 정부가 이 모든 상장사에 대해서 오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즉 KIFRS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800여 개의 상장사와 종속회사까지 총 5,000개 이상의 기업이 모두 대상이 되겠는데요. 2011년부터는 상장 기업의 주된 재무제표가 개별 재무제표에서 연결 재무제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상장사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와 또 지분이 50% 미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를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다만 이 자산 100억 원 이상인 회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 상장사 중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곳은 47%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자산이 100억 원 미만이라도 지분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지분이 50% 이하라도 실질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와 조합 또 특수목적회사까지 포함해서 연결 대상에 새로 추가가 됩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국내 그룹들이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이 30% 지분 보유 계열사들은 연결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등의 외형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예약 매출에 대한 수익 인식이나 부채 또 퇴직급여 채무에 대한 인식 기준도 많이 달라져서 기업의 재무제표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표를 보시겠는데요. 최근 2008년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KTNG의 경우입니다. 이 국제 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면 이 단기 순이익은 현행 회계 기준보다 713억 원, 약 8%가 줄어들게 되고요. 예. 자산은 2641억 원, 또 자본은 4806억 원이 줄어드는 반면에 부채는 2165억 원이나 증가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KTNG 경우는 정부 권고에 따라서 국제 기준 의무 적용 시점인 2011년보다 2년 빠른 올해부터 이 국제 회계 기준을 조기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회계 기준을 바꿈에 따라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당초 정부가 2007년에 의무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입장이 바뀐 것은 없나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대기업이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 드는 준비 비용이 평균 6억 5천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금융회사의 경우는 훨씬 높아서 34억 원 수준인데요. 특히 대형 은행들의 경우는 250억에서 300억 원가량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지금 상장사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적잖은 부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 의무 적용 시기를 늦추거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좀 도입을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표를 보시겠습니다만 이 미국의 경우도 오는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은 오는 2014년 12월부터 지금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겠지만 예. 이 중기업인 경우는 2015년 또 이 시가총액 7,500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는 2016년 이후로 단계적인 도입 방침을 지금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는데요. 이미 도입 방침을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도입 시기를 연기할 경우에는 국제적인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이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할 때 우리가 결코 앞서서 미리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 이미 2007년 로드맵을 발표했을 당시에 업계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점, 그리고 이 중소상장사의 경우에는 이 조기 도입한 대기업을 벤치마킹하면 이렇게 비용상으로나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봐서 정 어려울 것 같으면 나중에 도입 시기나 이 범위 축소 등의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외형이 좀 축소되는 그런 그룹들도 속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국내 재계 순위도 조금 변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주요 그룹들은 지금 지주회사법 등에 따라서 대부분이 자회사 지분을 3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때문에 이 주요 계열사들이 이 연결 대상에서 앞으로 상당 부분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재계 서열이나 또 위상 실추를 걱정하는 그룹들도 지금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지금 LG그룹입니다. 네. 지주회사 LG의 경우 전자와 화학, 또 텔레콤, 생활건강, 생명과학 등 주요 계열사 보유 지분이 30에서 37%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계열사가 연결 대상에서 빠질 경우에 연결 기준 총 자산이 2007 회계연도 기준 54조 원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주요 그룹들의 덩치 큰 계열사들은 다 빠지고 대신에 자산 100억 원 미만의 작은 회사들만 연결 대상에 추가되면서 이 국제 기준에 따른 연결 재무제표가 안 꼽아진 찐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덜 달다고 해도 안꼬나 안꼰데 말이죠. 국제회계 기준 적용으로 인해서 안꼬 없는 찐빵이 늘어날 뿐 아니라 빵 자체 크기까지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자, 이번에 기업 얘기가 아니라 개인 얘기를 좀 해보죠. 경기 침체 직격탄을 입었던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용도가 좀 낮다 할지라도 개인들의 대출을 확대해주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모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열렸던 국무위원 및 광역단체장 의장 합동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사항인데요.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지역 신용 보증 기금을 확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신빈곤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지역 신보를 활용해서 이 취약계층의 보증 담보 대출을 확대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9일 한나라당도 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금융 소외자가 지역신보 보증서를 받아올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보법을 개정을 했고요. 또 이 1,000억 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 개정으로 지역신보의 보증 대상 범위가 개인 소액 신용 대출로까지 확대되면은 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도 보증서를 담보로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를 통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겠는데요. 네. 지금 개인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분류가 됩니다. 이 가운데에 주의등급인 7, 8등급과 위험등급인 9등급, 10등급은 부실화 가능성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저신용자로 분류가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의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8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800만 명 이상이라 저신용자가 그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그 1,000억 추가 출연 갖고는 수요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출연을 하고 또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대출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네. 은행이 움직여야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를 위해서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을 해서 보증서 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확대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해서 그만큼 대출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네.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외자들이 주로 찾는 대부업체들이 대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 돈으로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들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 대부업체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개인 대출을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네.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대부업체들은 대출 채권을 담보로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 금리도 30% 선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대부업체들은 여태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해서 이 같은 협조 용자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 서민들이 제도금융권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데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부업체의 협조 용자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지역신보에 기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은행은 부실에 대한 부담을 직접 지지 않아도 되고 또 저신용자는 보증서를 받아서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지금까지 가입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가족력이라든가 지금까지 과거 병력 등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때문에 이런저런 규제도 많이 받았었죠. 심지어는 보험금 지급까지 거절당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앞으로 많이 좀 개선될 조짐이 있다고요? 네, 이 다음 달부터는 과거에 알았던 질병이나 가족의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금융감독당국과 생명 또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그 개별 약관 개선 작업을 마치고 이 보장 범위를 확대해서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생보사의 CI 즉 이 치명적 질병 보험에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가족력 유무 사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생보사들이 가족력을 보험계약 심사의 중요한 잣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암이나 심근경색, 또 뇌졸중 등 중대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으면 CI 보험 가입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가입자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이나 외상 등의 병력을 사전에 보험사에 알리지 않더라도 보험에 가입한 뒤에 5년 이내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땐참 피해가 많이 줄어들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가입자의 병력을 기왕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왕증이나 가족력 등은 지금까지 이 보험사와 계약자 간에 끊임없이 분쟁을 야기해왔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렇죠. 또 가입자 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민원이나 소송이 사실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약관을 개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 보험에 가입한 뒤 5년 동안 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과거 질병이 사실상 완치됐다고 봐야 하는데 단순히 사전 고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보험 확대 적용에 대해서 뭐 대형 생보사들은 지금까지도 큰 질병이 아니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사기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 중소 생보사들의 보험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티그룹을 포함한 미국의 일부 부실은행들이 올 들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서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금융주가 다시금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미 재무부가 발표하게 될 부실자산 처리 방안 내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금융주가 반등할 것인지 폭락할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정부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부실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지가 키가 될 것 같네요.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